재벌집 막내아들 이화. 진양철 순양그룹 회장이 무역의 날 카리스마 있게 등장한다. 도진은 진양철 회장의 앞을 막아선다. 손자 대접도 안 해주고 매몰찬 진양철. 1987년도 과거로 온 도준. 아직 꿈과 현실의 경계에 서 있다. 진양철 회장의 회가변에 온 도준 내 가족. 10년 만에 온 넷째 며느리를 모두 차갑게 대한다. 일본 주방장의 초밥 솜씨를 예리하게 지적하는 진양철 회장. 일본 전자회사와 10배 차이나지만 순양전자가 국내에선 1위라는 말에 장남을 나무라는 진양철. 도준 내 아버지 윤기는 영화를 한다고 진양철은 아들 취급을 안 해준다. 노태우 후보 측 비서가 찾아와 대선 자금을 요구한다. 큰 손자 진성준이 진양철의 물품을 훔치려다 귀한 백자를 깬다. 성준은 도준에게 백자 깬 것을 덧붙이려 하지만 성준의 주머니에서 훔친 물품을 꺼내며 호락호락 당하지 않는다. 성준은 순양그룹의 후계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진양철에게 혼난다. 진양철 회장의 자서전 내용과 똑같다는 도준. 도준은 1987년 죽기 전 친엄마의 가게로 가본다. 막내 손자에게 차가운 진양철을 나무라는 이피록 여사. 순양에 시집온 걸 처음엔 후회했다는 엄마 이해인.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순양의 반도체는 경쟁력이 없다는 평가. 도준이가 백자 사건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 왔다. 순양의 가족들은 대선 후보 중 어디에 줄을 서야 하나 의견이 분분하다. 도준을 돌려보내라는 진양철. 깨진 백자값을 하러 왔다는 당돌한 말에 모두 의아한다. 모두 노태우 후보가 힘들다는 의견인데 도준인 무조건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었다. 진양철은 도준을 들어오게 해 이유를 묻는다. 1등, 2등이 싸우다 3등이 어부지리로 이긴다는 것이었다. 한 가지 더 숙제를 내주는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는 방법을 묻는다. 미국과 일본 때문에 반도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진양철은 고심한다. 진양철은 노태우, 장남은 김영삼, 차남은 김대중에게 대선 자금은 건넨다.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싸움에 한국이 끼어 있는 걸 발견한 도준은 할아버지의 의도를 알게 된다. 도준은 고래 싸움에 새우가 이기는 법을 알았다며 8828기를 타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오라 메모를 진양철에게 남긴다. 아슬아슬 메모가 진양철에게로 전달된다. 진양철의 의중을 알아챈 도준으로 인해 폭발한 8828기에 탑승하지 않아 목숨을 건진 진양철. 진양철은 영진 반도체를 인수하며 죽었다 살아난 내가 뭔들 못하겠냐며 반도체 산업을 밀어붙인다. 진양철은 노태우 후보를 밀은 덕에 반도체 독점권을 받아낸다. 도준이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면 진양철과 순양이 위태로웠던 상황. 진양철은 도준을 후계자 범주에 두려 한다. 노태우와 김영삼, 김대중 모두에게 대선 자금을 준 이유를 묻자 도준은 1등이 졸업하고 나면 2등 3등도 1등하는 날이 온다고 답한다. 단일화가 깨질지도 노태우가 당선될 것도 칼기가 폭발될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도준에게 다그친다. 반도체를 포기하지 못하는 할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답을 한다. 정답을 맞췄으니 상금을 준다는 진양철. 도준은 현금 대신 분당 땅을 달라고 한다. 분당 땅 5만평을 상금으로 받고 진양철에게 돈으로 못 사는 서울법대 합격증을 선물로 갖다 주겠다고 말한다. 서울법대 수석 합격한 진도준은 순양의 막내 손자라 공표한다.